즐거웠던 초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중학교로 진학하게 될 선배들에게 친구와 동생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교장 선생님, 대장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신명 청소년단체 송별식을 하게 된 오늘 우리와 함께했던 선배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니 청소년단체 선배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납니다. 고별로 미션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카우트 정신을 키울 수 있었던 길놀이와 취미 발표에 그날은 서울에서 눈과 바람을 가르며 겨울을 즐길 수 있었던 스키캠프, 눈에 의심하게 했던 신기한 마술소와 간단한 마술을 배워 시연을 보았던 마술체험, 북한강에서 물살을 헤치며 바나나 보트를 타던 그 짜릿함,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차가운 바닷가로 들어갔던 해양 캠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뽐내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능장 대회, 그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순간들이 소설같이 지나가고 이렇게 금방 헤어지게 될 줄 알았더라면 선배님들의 지도를 더 잘 따르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큰 목표와 희망을 안고 중학교로 진급하는 선배님들에게 행운과 축복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을 떠난 후에도 신명 스카우트에서 함께했던 추억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 주세요.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좋은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생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좋은 선배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는 선배님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선배님들 앞에 가득하길 빕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신명 청소년단체 재학생 대표 김준선, 최안결.